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영리 판변 TV의 박준영입니다. 2023년 11월 15일자 팔레온 고문사 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와 비교 대상 집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들이 패소했는데 상고기각했지만 결국 상고기각돼서 결국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 원고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국토교통부 소속의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고들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무기계약직들입니다. 이 원고들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직 공무원,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13년까지는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 수당, 명절 휴가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에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상금, 직급보조비가 포함되고 호봉제를 합의함으로써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 감독자 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원고들이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을 하는 이 차별일 때 비교 대상이 과연 무엇이냐, 누구냐. 여기서 이제 원고들은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을 비교 대상 집단으로 해서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과연 비교 대상 집단이 국토부 공무원이 되는지, 요게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운전직 공무원은 현장을 출동하지만 보수 작업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과적 단속직 공무원은 순환 공부를 하지만 원고들은 업무가 변경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고들은 국토관리원으로 채용되어 도로보수, 과적 단속원만 상호 간에만 순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은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근무 조건의 결정 방식, 보수의 성격, 업무 변경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과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를 비교 대상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즉 차별적 대우에 있어 그 차별의 비교 대상 집단이 국토부 공무원은 아니라는 거죠. 별개의 의견으로 권영두 대법관은 비교 대상성은 인정되지만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차별적 처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단체협약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은 공무원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반대 의견도 동일한 내용인데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용구, 오경미 대법관은 이 비교 대상 집단이 공무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의 업무를 종사하는지가 비교 대상 집단의 판단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 의견은 이 지금 원고들이 말하는 비교 대상, 차별에 말하는 그 비교 대상 집단이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말을 했는데 다수 의견은 이 반대 의견과 별개 의견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도 이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 즉 공무원이냐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냐는 신분에 따른 차별인데 적어도 수당 중에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손해배상해야 된다라는 게 반대 의견의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는 사회적 신분이나 계약직 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차별적 처우를 판단을 하려면 반드시 비교 대상 집단이 무엇인지가 우선적으로 결정돼야 됩니다. 다수 의견은 공무원의 특수성, 원고들이 단체백을 체결한 것 등을 감안해가지고 참작해서 계약직 노동자와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별개 의견과 반대 의견은 그게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신분에 따른 것이지 그걸 가지고 비교 대상 집단을 선택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업무를 종사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은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차별적,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차별적 처우 금지를 지금 다루는 판례인데
그럼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로는 근로의 내용이 같은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다수견은 여기도 생뚱맞게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인지를 먼저 보는 거죠. 그래도 비교되는 게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다수견이 본말이 전도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이라는 점을 다수견은 강과하고 있다는 거죠. 근로기준법은 같은 노동, 비슷한 종류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차별적 처우를 하지 말라는 거.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판내역에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다수견은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에 있어서는 비교적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거.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김선수 대법관의 보충 의견에 나와 있는 이렇게 단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이에 차이가 있는 벽으로 둘러싸인 물통에 물을 채울 경우 가장 낮은 벽 부분으로 물이 흘러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 물통으로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가장 낮은 벽 부분의 높이에 의해 결정된다. 그 물통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벽 부분을 높여야 하며 가장 낮은 부분을 그대로 둔채 높은 부분을 아무리 더 높게 해보았자 그 물통이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하나도 증가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벽 부분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동법이다. 아주 마음에 드는 문구여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법리의 강산TV의 강기동입니다. 2013년 11월 15일자 팔레온법 인사, 부마 항쟁 보상금과 정신적 부자료 선고일은 201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4230476-9개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 유족들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상고 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부마 항쟁 보상법은 관련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보상 항목을 보면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법에는 규정에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되어 된다. 이렇게 이제 본다. 이렇게 돼서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민주언급법 보상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사건에서 보면 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정신적 위자료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헌 결정이 없는 부마항쟁 보상법에서도 과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즉, 헌재 결정이 없는 부마항쟁 보상법에도 재판상 화해 조항은 정치적 손해에 적용이 않는다는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 관한 그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부마항쟁 보상법에는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 항목이 없다. 적극적, 소극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결정으로 정치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권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상법의 재판상 화해 조항은 정치적 손해 부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국가배상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즉, 그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 관한 헌재 결정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마 항쟁 보상법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거죠. 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적절한 보상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가의 의지와 관례다리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그 보상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련자들 또는 앞으로 있을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도 먼저 이 사람들에게 뭔가 국가가 이 사람들의 그 기여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전체를 지키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률에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제안한 건 헌법 위반이라고 본 것입니다. 근데 이 판결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다른 민주화 관련법 취지까지 반영해서 부마항쟁 보상법에서 위자료는 별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었다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법무장의 판결TV의 박상준입니다. 2013년 11월 15일자 팔레온 법인사 선의 인정과 법률 제3번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4234553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부인의 소고요. 원고는 파상 관제인이고 피고는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상고인인데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서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은 2019년 2월 26일에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빌라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6일 등기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A는 2019년 9월 9일날 파산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26일날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원고는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되면서 이제 그 A라는 사람의 그 재산을 이제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원고가 한 1년 전쯤에 팔았던 이 부동산 빌라, 유일한 부동산인 빌라, 이 빌라를 사간 이 피고가 그 매매를 고의에 의한 부인의 대상으로 주장하면서 피고의 매매를 부인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원심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이 되는데 그 선의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해서 선의 항변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원고 승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인. 그래서 이제 반환하게 되는 거죠. 이 파산 관제인의 부인의 소는 채권자 취소권과 유사합니다. 이제 부인의 소는 파산 채권자를 해야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인지가 대상이 되고 이게 이제 채권자 취소권과는 약간 다른 거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서 이제 파산 관제인이고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사회행위 다른 채권자를 해야 할 법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비슷한 거. 이것도 파산 채권자 해야 하는 거 알고 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 악의도 추정되고 이게 결국 유사한 구조. 수익자의 선의 증명을 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 하냐면 이 A, 그러니까 이 채무자, 그러니까 이제 파산된 사람, 이 사람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서 매수자를 타진합니다. 즉, 피고가 나싼거 사겠다라는 광고를 냈고, 이 채무자가 그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이제 전화를 건 거죠. 그래서 매매 대금은 8,500만 원과 8천만 원을 서로 협상을 하다가 결국 8,200만 원에 타결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에 보면 채권 취급이 7,98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두 건만 있었고 그 다음에 전세금 500만 원이 설정돼 있었고 다른 가압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억 1천만 원으로 기재를 했긴 했는데 이는 향후에 양도세 대출을 고려해서 합의하여 높여 기비한 거고 이에 관한 별도 합의서도 따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8,200만 원인데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계약 그 매매 대금만 1억 1천만 원으로 한다라는 그 합의서 내용까지 작성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매매 계약 7개월 후에 이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매수 후에 1,1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고 B에게 임대료를 해줬다가 다시 7월 8일, 그러니까 한달그 2001년 정도 지나서 C에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피고가 A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선인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원심은, 아니, 생각해봐. 이건 너무 싸게 산거 아니야? 또 1억 1000만 원짜리를 8,200만 원에 샀으니까 굉장히 싸게 산 거다. 그러면 이거는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선의 추정을 선의 입증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근데 대법원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 이런 거는 선의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나머지 사정을 보라는 겁니다. 나머지 사정을 보니까 피고는 A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가격 협상을 해서 찾았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여기서 뭐 리모델링도 하고 뭐 임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파산 채권자에게는 그런 선의였다고 봄이 충분하다고 본 거죠. 문제는 부인의 소에서는 악인의 추정이 됩니다. 선의 증명은 수익자가 해야 되고 선의 내용은 파산 채권자 해야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선의 내용입니다. 이 대법원의 이 판례를 보면 아까 제가 사실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 다 사실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사안적 사실을 통해 요건 사실인 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률심입니다. 대법원은. 근데 대법원이 사실 인정에 관련해서 간접 사실들이 인정되는데 그에 따라서 요건 사실인 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지금 대법원이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런 판결들은 사실 인정에 관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꾸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사실 인정해. 요건 사실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자꾸 대법원 판례를 내는 거는 격에 맞지 않는 판결입니다. 결국은 이런 판결을 하니까 대법원이 쓸데없이 일을 많이 하게 되고 다른 중요한 사건들을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죠. 미국 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과는 훨씬 작은 사건만 처리합니다. 그러면 연방대법원이 모든 하급심사 판결이 다 마음에 든다, 들어서 그런 건다안 하고 자기 일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 서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자기들이 대법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일부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모든 사건을 다 일일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하려면 이런 사건들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건들은 과감하게 하급심에게 맡기고 대법원은 보다 중요한 법률심에 집중해서 그런 판결들을 빨리빨리 내주는 게더 좋습니다. 이런 사건 안 하고 5년 걸린 사건 2년 만에 선고해 주는 게 훨씬 더 현실에 맞고 국민들의 생활에 편익에 보상하는 것이지, 이런 사실심 인정에 관한 판결을 여러 개 하게 되면 대법원이 결국 해야 될 일들을 지연하고 있다는 거죠. 정의가 지연되는 일이 더 자주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들은 되게 안 좋은 판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송하면서 자꾸 이런 대법원의 사실 인정에 관한 그 판결들에서 계속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사건을 하면 할수록 대법원은 중요 사건을 못하거나 늦게 하거나 부실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은 하지 않는 게 대법원을 진짜 해야 될 일을 집중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법률인 황대학TV의 김재경입니다. 2023년 12월 15일자 팔레온법 민사 성년 후견인 제한과 장애인 인위적 제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301-30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에 관한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피한정 후견인들의 법정 대리인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상고인인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등에 대해서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이 피한정 원고 피한정 후견인들에 대해서 예금 이체 인출에 관련해서 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0일 합산 100만 원 이하는 이 사람이 그냥 피한정 후견인이지 그 장애인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이체 인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이 되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피고사나 우정사업본부는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100만 원 미만의 거래는 통장 인감을 지참한 후에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그냥 할수 있는데 예금 이체 인출에 관련해서 반드시 대면으로만 하도록 규정을 만들었고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에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결국 가정법원이 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제한을 우정산업본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정법원이 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제한이 과연 차별금지에 해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즉, 장애인 피한정 후견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 내용과 다른 조건을 거래하면서 부과하는 것이 과연 차별금지 행위에 해당하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성년 후견 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가능한 최대한 도로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행위 능력 제한 범위는 후견 개시 심판문, 후견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은 법령을 준수할 책무가 있고 장애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가중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한정 후견에 대해서 국가가 더 제한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판단하는 것이지, 그거 없이 어떤 다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거고, 그런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도 부담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성령 후견 제도는 기존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와 별개로 다양한,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일부러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따라서 성령 후견 제도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 피한정 후견인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율성을 넘어서서 다른 제한을 가하는 것은 결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함정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 제한은 공시가 되고, 법원의 결정에 의한 제한 내용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제한하는 것이지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민간 기업도 이런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도 이 차별금지에서 특히 장애인은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특히 성령 후견제도 이런 데서는 반드시 성령 후견 제도에 관련된 다른 결정문이나 등기부에 확인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적용을 대상을 그러니까 그 제한을 가야 한다. 그래서 이런 판례는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법무정의 판변팀의 판교지원사입니다. 2013년 11월 15일자 판례원법 민사 효력 없는 유언과 사인 증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9월 1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302237 판결입니다. 사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이고요. 원고는 유언장에 써 있는 상속인이고요. 피고는 다른 상속인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망인의 유언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노트북 화면을 보고 그 화면 내용을 읽었는데 그 내용은 유언 증서를 읽는 거죠. 그 화면 내용을. 그래서 그 망인이 유언자의 망인의 다음과 같은 유언치 유언한다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유언 집행자의 지정, 유언자의 망인 아무개 이렇게 끝맺는 내용입니다. 이 망인은 이그 재산을 원고하고 공동 피고 그러니까 5명. 그 5명에게 나누어서 상속을 하고 공동 피고 5그5 공동 피고 5 그러니까 이제 다섯 그 이제 형제가 뭐 배우자 있고 뭐 여러 명 있겠죠. 그 사람에게는 60일 이내에 망인의 딸들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해 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들이었을 겁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다 나눠주고, 작은 아들은 이제 60일 이내에 나머지 딸들한테는 2천만 원을 주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유언 증서를 작성하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근데 유언 당시에는 망인과 원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망인, 그걸 다 읽고 나서 유언 내용을 읽다가 다 읽은 다음에, 그럼 됐냐라고 반문까지 하죠. 각 부동산은 어쨌든 이 유언에 따른 내용은 안 되고, 그 배우자, 그다음에 원고 피고들 공동상속인에게 모두에게 각각 상속세가 모두 맞춰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나 이거는 유언장이 맞으니까 지금 상속 등기된 것들 다 나에게 이전해라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유언은 민법의 엄격한 형식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위배되는 유언을 한 경우에 그 유언을 사인 증여로 볼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게 원심은 이 사인 증여로 봐가지고 인정해 줬어요.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유증은 유언으로 추종자에게 주는 단독 행위다. 즉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면 유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언의 효력이 없으면 유증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인 증여는 뭐냐? 사인 증여는 생전에 무상 수여를 부여하고 약속하고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사인 증여는 생전에 이미 계약이 성립합니다. 수증자와 그다음에 그 주는 자와 수증자, 받는 자, 증여자, 수증자의 의사에게 합치 계약이 확정되고 다만 효력만 사망할 때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
그때이며 사인 증여로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여 사이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은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이 효력이 없다면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사인 증여로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와 그다음에 그 현장에 없었던 작은 아들이 있겠죠. 이 공동피고 5한테 준다는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유언이 효력이 없다면 그중에 원고한테 주는 내용의 합의 사인 증여를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중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유언 전체 내용에 관련된 동서가 되는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에 반하지 반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사인 증여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증은 유언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민법은 유언에 대해서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형식이 다르면 유언의 효력 인정 안 되고 유증이 안돼 버립니다. 그럼 유언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그 내용을 공동상속인에 대한 관한 것이기 때문에 동석한 상속인에 대한 사인 증여로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사인 증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심이 사인 증여로 본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유언의 형식과 요건을 맞출 수 없다면 생전 증여 대신 사인 증여라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원고가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와 사인 증여 계약을 맺었으면 오히려 인정하기 편할 겁니다. 그런데 유언장으로 남겼기 때문에 결국 유언이 효력이 없으면 사인 증여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사인 증여 계약서를 쓰고 이거 큰아들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합의하는 게 차라리 간단하지 어설프게 유언을 남기면 유언의 효력도 없고 사인 증여도 안 된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플랫폼 법률연구 판례스트리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1월 15일자 플랫폼 법률사 소송비용 확정과 상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6885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송비용의 확정에 관한 사건이고요. 재항고인이 이제 신청인은 재항고인, 그러니까 신청인이 이제 대법원에 지금 재항고를 한 거죠.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이제 피신청인이 원고가 돼가지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원고가 돼가지고 이제 신청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지금 이 소송비 확정에서의 그 신청인은 원래 소송인은 피고였어요. 근데 법원은 일부 인용을 하면서 피신청인 이제 원고 등이 60% 그다음에 피고가 40%를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석고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는 소송 그 40%만 부담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제 신청인 피고가 2021년 11월 11일 날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비용의 60%, 40%는 각각 대부담하고 있으니까 내가 들인 비용 이 중에 60%는 네가 내야 된다라고 해서 피신청인 상대로 이제 소송의 확정을 신청을 한 거죠. 1심 사법보좌관은 피신청인 그 원래 사건의 원고에게 신청인 비용 계산에 대한 의견과 지출한 자기 비용, 피송금액을 밝히라는 최고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전 사건의 원고, 이 피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1심 사법보좌관은 2022년 4월 4일 날 피신청인, 원래 사건의 원고가 피고에게 326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 즉 신청인이 그 지출한 그 비용 중에 60%에 해당하는 326만 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줘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피신청인은 2021년 4월 13일 날 즉시 항고를 하면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상계해 달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계 처리를 원래 안 했거든요. 피신청인은 2021년 4월 25일 날 별도의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22년 8월 18일 날 40만 원을 신청인 상환하라는 결정을 받아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그전 소송의 원고도 나도 그러면 소송비용 든 거니까 피고 너가 40% 부담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송 비용이 확정 신청을 했더니 40만 원을 신청이 줘라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지금 신청이 냈던 원래 사건에 피고가 냈던 소송 비용 확정은 아직 즉시항고로 확정이 안된 상태여서 원심은 즉시항고에 대해서 소송 비용액을 다시 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신청인의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의 비용을 상계 처리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 사건의 원고가 별도로 지금 소송 비용 신청을 해서 40만 원 확정이 되는데 이 40만 원을 320만 원에서 빼서 상계해 가지고 뭐 다시 계산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속 당사자가 각각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피고가 낸 소송비 확정해서 원고가 자기 자료를 내면 되는데 안 냈기 때문에 안 내고 별도로 지금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확정된 소송비용 결정액으로 나중에 신청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상대할 수 있느냐? 요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우는 뭐라고 하냐면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액의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그 피고가 먼저 냈잖아요. 먼저 냈으면 원래는 피고의 소송 비용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원고가 의견을 내고 그러면 자기 비용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담한 그 비용에 대해서 서로 상계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00만 원 썼고 여기는 100만 원 썼다. 그러면 200만 원 중에 6대 4는 원고가 비도하고 4는 이제 피고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80만 원 그다음에 여기는 120만 원 이렇게 부담하는 거죠. 이 사람 1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거기서 40만 원, 60만 원을 부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60만 원과 80만 원을 상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부담액을다가 정해서 그중에서 서로 주고받을 것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근액에 대해서만 소송금액 분담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신청인은 그런데도 이 원고가 자기의 비용 계산서와 비용계산서 제출하지 않고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제출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피신청인 원고는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즉, 피신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1심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그때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면 이때는 함께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 항소심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그때 계산하면 된다. 하지만 별도의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을 신청해 확정된 때에는 그 비용은 상환해야 할 소송 비용에 상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동일한 절차에서 항소하면서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그 비용 내 범위 내에서는 서로 대등하게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면서 끝낼 수 있다. 그런데 별도로 확정이 되어 있다면 그 확정된 금액을 다른 소송 비용에 확정할 때 같은 사건에 있어서 확정할 때 감안해서 상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별개로 두 개의 확정으로 갖고 나중에 집행할 때만 상계 처리하면 된다. 그 말인 거죠. 결국 소송 비용이 확정 신청 시 피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판례인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신청인의 자료로만 분담금을 결정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하거나 자신의 비용을 포함해서 산정할 수도 할 수도 있고 별도로 소송 비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별도로의 소송 비용 확정 신청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원래 항소하면서 하는 즉시항고하면서 하는 그 절차에서는 상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송 비용 확정에 관련해서 좀 약간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절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모금쟁이 판변TV의 박학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1월 15일자 팔레온 모금 가사 신생자 부존재 확인과 양친자 부존재 확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 2021 무 1335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양친자 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원래 양친자 관계 존재 확인은 양친자 관계를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부모를 상대로 보통 하는 거죠. 부모를 상대로. 근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가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양자가
양친자 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망인을 상대로 제기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검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확정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 재심을 신청을 한 거예요. 누가? 재심, 그러니까 망인의 상속인. 상속인들이 재심의 원고가 돼서 재심의 피고인 양자를 상대로, 양자와 검사를 상대로 양친자 관계 존재 확인이니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상속인이 원래 패소했다가 파기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A와 망인은 이 1947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이제 거의 뭐그 한참 오래전에 이제 혼인신고를 한 거죠. 그러는데 이 A와 망인이 1962년 12월경에 집 앞에 놓여있던 원고, 재심피고 양자죠. 이 사람을 그러니까 집 앞에 놓여져 있어요. 애가 놓여있으니까 이거를 데려다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고 친생자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A가 망인과 65년 5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A가 망인, 그 망인과. 그러면서 이혼을 한 다음에, 원고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니까, 원래 친생자로 입적을 하긴 했는데 내 아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혼한 마당에 얘를 내 아이로 살수 없다라고 해서, 신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76년, 6월에 A와 망인, 원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5년 5월에 이혼을 했지만 아마 친생자 부인의 소는 나중에 제기한 거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76년 6월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양자는 자기가 이제 친생자 아니란 걸 이제 법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77년 4월 7일 날새 호적을 창설하고 아버지는 공난, 어머니는 성명 불상으로 결국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모르는 걸로 호적을 만든 거죠. 이제 망인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한 다음에 2019년 8월 21일 날 검사를 피고로 해서 적어도 원고와 망인 그 아버지 뭐 아버지 어머니 모르겠지만 망인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는 존재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소를 제기해서 2020년 6월 19일 날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친생자 관계는 그 이혼한 뭐그 어머니든 하여튼 뭐 양모든 이 사람들이 친생 관계 부인을 했지만 적어도 남아있는 이 망인하고 나는 양친자 관계는 유지가 된 거다라고 해서 검사를 상대로 해서 승소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에 기판에게 반하는 양친자 관계 확인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판결의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재심을 청구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식으로 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판례가 있었어요. 판례가. 그래서 친생자로 출생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입양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봤다가 대법원에서 나중에 바뀝니다. 그 대법원 판결로.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친생자 출생식으로 한 경우에 애라면 그것이 양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자로서 하겠다는 의사표시의 확률로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생의 출생신고와 양자의 그 입양이 사실상 동일하게 돼버린 거죠. 그럼 결국 이거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와 양친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는 기판적이 저촉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이럴 경우에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입양신고가 곧 친생자 신고인 거죠. 그러면 입양을 해소하려면 이 양친자가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입양신고를 한게 아니라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소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청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의 내용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양친자 관계 해소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양친자 관계 해소를 하기 위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청구가 확정이 되면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 관계 존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결국은 그런데 이 원심은 뭘 봤냐면 친생자 출생 신고에 대해서 입양의 효력을 부인하던 67년 판례가 있었어요. 그 판례가 77년에 변경이 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친사의 출생식으로 해도 입양의 효력은 없다고 봤는데 77년부터는 아니야. 친생의 출생신고, 친생이 아닌자를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친생의 관계는 없는 게 당연한 거지만 적어도 양친자, 그 양자의 신고로는 가능하다라고 했던 게 77년 판례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지금 친생의 출생신고를 한걸 76년이죠. 그렇다면 그때 62년에 그걸 했고 그 판결이 나온 게 76년이었죠. 그 판결이 확정될 때 76년이니까 그때까지는 종전 판례를 적용해서 이거는 양치 입양의 신고로서 효력이 없는 걸로 봐서 지금 원심은 그 기판제 조치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은 77년 판례 이전에 친생자 관계 부전적 확인이 있다고 해도 동일하게 이것도 양치 입양의 신고로서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 현재의 판례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77년 변경 판례 이전에 그이 친생자 부인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그거와 상관없이 친생 입양 그러니까 친생 관계 없는 아이를 친생자 신고한 거는 입양의 출생 신고로서 효력이 있고 그렇다면 이 입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친생자 관계 부인의 소를 제기했다면 이거는 양친자 관계 해소하고 동일한 판례이기 때문에 기판적 저촉이 돼서 결국은 이 양자가 제기했던 망인 사후에 제기했던 이 양친자 관계 확인 청구는 옛날 판결에 배측되기 때문에 결국은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옛날에 입양을 숨기기 위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77년 대법원 판례 이전에는 친생자가 아니고 입양 효력도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근데 77년 판례 이후부터는 입양 효력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 원고와 A 그다음에 망인은 76년에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는 이제 A가 원고를 상대로 친생자 부인을 확인을 했죠. 부인 관계를 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입양도 없다고 보죠. 그런데 그 판결은 어떻게 돼 있냐면 원고와 망인 그다음 그러니까 A와 망인은 원고와 친생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입양도 파양한다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원심은 77년 판례 이전에 이 원고와 망인 사이에 그러니까 A와 사이에 그 판결, 그다음에 그 판결 안에 있던 망인과의 관계를 댔기 때문에 그때는 입양 효력이 없는 신고였다라고 해서 입양 부분을 지금 받아준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결국 동일하다. 즉 다시 원칙적으로 현재 원칙으로 돌아서 입양을 하려는 의사로 친생자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입양을 파기하기 위한 판결로서 친생자 확인 부존재 판결을 할수 있고 그것이 확정되면 입양도 끝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입양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소송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재심 청구 가능하다라고 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무 법무장님 판결TV의 판결자입니다. 2013년 11월 15일자 팔레무 가사 재산 분할 청구권과 파산 재단 사건. 선고일은 202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무 10861등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 및 재산 분할 및 그다음에 반소, 이혼도 쌍방 반소를 한 거죠. 이혼 재산 분할대로 원고가 반소 피고가 됐고 이제 원고가 소를 제기를 했다가 파산을 해가지고 파산 관제인이 이제 소송을 수개한 사건이죠. 그 피고는 이제 상대방인데 상고를 해서 했고 결국은 파기환송돼서 소송수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수계 파산 관제인 소송수계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파기환송하면서 소송수계 신청을 기각해버린 거죠.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5일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2002년 10월 13일날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원고의 파산 관제인은 2021년 2월 18일 본소 중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해서 소송 수개 신청을 하게 됩니다. 1심 법원은 2021년 3월 4일날 소송 수개를 허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권이 파산 재산에 속하는가?
위자료는 아마 안된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안 됐고. 그럼 재산 분할 청구권을 파상관이 수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파상 관제인이 이 소송을 이어받으려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 파산 재단에 속해야 돼요. 파산에 속해 있다면 파산 관제인이 수계할 수 있는 거죠. 대본은 뭐라냐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가 아닌 당사자,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부양적 요소,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도 고려하기 때문에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을 가짐으로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도 파산 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소송 수계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 수계징을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기 때문에 판결로서 효력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일신 전속적 권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신 전속권으로 해서 안 되는 게 채권자 대위권도 마찬가지인 거죠.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도 될수 없고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파산 관제인이 수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적법한 수계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한 거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어문행님 판결TV의 박규현입니다. 2023년 11월 15일자 팔레온고 행정 플랫폼 사업자와 불공정 약관 시정평가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41399 판결입니다. 사건의 시정명령 취소인데요. 원고는 부킹닷컴이라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고 피고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였는데 공정위가 상고를 했지만 상고 기각돼서 끝난 사건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 원고는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였습니다. 원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유형 중에 조건 또는 선택사항의 환불 부글가 조항이 게시됐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고 보고 원고에게 해당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고는 자신은 통신 판매 중개업자이고 해당 조항을 삭제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숙박업체가 쭉쭉 나오죠. 뭐 A 모텔, B 호텔, 뭐 C 이렇게 있는데 거의 호텔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환불 불가 이렇게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거는 부당한 조항이다라고 하고 그 시정 명령을 이 숙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한테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플랫폼 사업자가 상품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 그 상품을 게시한 경우에 이 약관이 만약 불공정 약관이라면 시정 명령의 당사자는 누구냐? 플랫폼 사업자냐 아니면 모텔이나 호텔 그 사업자냐 이게 이제 문제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인데 환불 불가 조항은 숙박 계약에 포함된 내용이고 숙박 업체와 고객이 계약의 당사자다. 지금 이게 지금 전자상거래법상에 통신 판매업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판매업자가 이렇게 거래만 해주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몰라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통신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건 맞는데 그 부담한다고 해서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원고가 고객에게 환불 불가 조항을 고객에게 제안하는 사람이 원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 계약에 대해서 책임은 지지만 원고가 제안한 계약이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원고는 해당 조항을 사용하는 약관으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명령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이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을 합니다. 근데 판매업자로 책임을 부담하는 거하고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계약 당사자는 개별 사업자와 소비자인 거고 결국은 상품 설명에 나오는 개별 조항은 개별 사업자가 제안하는 것이고 통신 판매업자가 약관을 관리하는 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약관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관에 관한 시정명령 대상의 플랫폼이 아니고 물품 계약에 따른 이행 책임 등은 통신 판매업자도 같이 지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잘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고부장님 판변TV의 강규현입니다. 2023년 11월 15일자 팔레온고 행정 개발행위 허가 면제와 건축 착공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3114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건축 신고 수리 처분 취소 사건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이제 이 건축 신고에 대해서 이제 취소 청구를 한 겁니다. 누구를 상대로? 신고를 허가했던 주동 읍장을 상대로 한 거죠. 그리고 보조참가, 피고 보조참가회로 축산업자. 그러니까 축산업자가, 보통 이제 축사르죠. 축사를에 대한 건축 신고를 하니까 주동 읍장이 이제 신고를 수리를 해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축사를 반대하면서 주동 읍장을 상대로 수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취소 청구를 했는데, 마을 주민이 이겼죠. 그래서, 보조참가, 그러니까 주도급장에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다가 우사를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원고들은 우사 주변의 이제 마을의 주민들이죠. 이 피고 보조참가인은 우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평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최대 1.2m, 1.2m에다가 토지를 깔고 4m를 깎아냈습니다. 이 피고는 우사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면서 개발 행위 허가 일괄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제 이 사건 성토 절토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건축 신고 수리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인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개발 그 행위 허가에 있어서는 토지를 변경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형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성토 작업 정도는, 건축 신고를 할 수,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고,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건축 신고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국토계약법상 토지 형질 변경 중 허가 대상에서 면제된 행위가 있는데, 여기 또 뭐라고 나오냐면, 건축법상 건축 신고 수리 처분이 이루어지면, 개발 행위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법상. 그러면 개발 행위에 면제되는 대상인지 아닌지. 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건축 신고 수리만으로 개발 행위 허가 있는 것으로 의제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개발 행위 허가를 면제해야 되는 토지 형질 변경은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킴이 없이 건축물 설치를 위한 굴착만이 건설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건데, 성토, 토지를 메우고 절토, 토의를 잘라내는 이 결과, 지반의 높이가 50cm 초과하는 것은 개발 행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 신고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의제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지, 하나의 절차에서 인허가를 의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건축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를 개발 행위 허가 여부까지 심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신청이 있는 걸로 보고 개발 행위 허가까지 통과를 하면 그때 건축 신고 수리를 함으로써 이렇게 다 처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건축 신고 안에는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뭐냐면 건축주의 부지 확보라는 게 있었고 그 부지 확보라는 것은 해당 토지가 적법하게 형질 변경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 건축부지의 부지 확보라는 건축 신고의 요건이에요. 그런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결국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일괄 신청도 안 했고 따라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부지 확보가 안 됐고 부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건축 신고 자체가 결국 건축 신고의 요건이 불비됐기 때문에 신고가 부적법하다. 따라서 수리 처분 부적법해서 인용돼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건축 신고를 수리를 하면 개발 행위가 된걸 의뢰된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이건 일괄 처리하는 게 위한 것이지 그거 자체로 신고됐다고 해서 이것이 당연히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괄 신고되는 거의 의미라는 거죠.
일괄 신고가 됐다면 건축 회계 허가에 대한 면제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그것이 대비로 나면 건축주의 부지 확보라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건축 신고가 되면 적법한 건데 그게 요건에 불비됐기 때문에 건축 신고가 결국 부적법하게 되는 거다. 그 부적법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 신고가 안 됐고 따라서 개발하기 면제 허가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사건은 주거지역에 인접한 우사건축시의 주민간접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인한 개발행위 대상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건축신고가 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갈등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축사라는 게 보통 이제 시 외곽에, 그러니까 도시에 가깝고 시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개발행위 제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러면 토지 개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처럼 그걸 안 하고 건축 신고만 했다면 부적법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러면 불법급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우사 건축 시에 여러 민원 제기할 수도 있지만 따로 법적인 검토를 할때 이런 건축 신고의 자체에 위법 여부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활용해 볼수 있는 판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법무대리인 판변TV의 박한길 변호사입니다. 2013년 11월 15일자 판례연구 행정 명의신탁 증여 의제와 조세 부과 채택기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5337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명의신탁인이고 피고는 세무서자 상고를 했는데 세무서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A는 4만 6천 주의 실제 소유자고 본인 명의로 11,730주, B, C, D, E 명의로 34,270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92년 5월 12일 날 A와 4만 6천주를 35억 원에 매수하고 그중 19,550주는 원고와 원고 운영회사 앞으로 명의기사하고 나머지 A, B, C 명의의 주식 26,450주는 2017년 3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세무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명의익에서 혜택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부칙체 구조, 명의시작 재산에 관한 경과 조치로서 2003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보고 2017년 10월 A 등에게 증여세를 각 부과하고 원고를 연내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금액의 증여세를 각 부과 고지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은 이제 명의신탁으로 지금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부과 개시 기간인 합의일로부터 15년을 경과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에 보면 명의신탁으로 따른 이제 그 명의신탁 했을 경우에 그 명의신탁을 한 날로부터 그거를 증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세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명의신탁인지 아닌지 알수 없지만 어쨌든 명의 개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종전 매도인 명의로 그대로 두는 거. 그러니까 명의시작이 약간 다르죠. 종전 매도인의 명의로 그대로 두는 거를 그걸 아예 증여 의제로 보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규정을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그래서 명의 개설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하는 경우도 증여 의제를 하는 그 규정은 2003년 1월 1일자에 취득한 걸로 보고 그 전은 거는 취득한 걸 보고 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르면 합의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는데 후자 명의에서 해태를 했다는 걸로 증여 의제를 할 경우에는 부칙 구제후에서 2003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지금 2017년 10월에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합의일로부터는 15년 경과했지만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증여세 법상 증여 의제 규정은 두 가지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 주주 명부 등재를 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와 달리 재산 취득 후에 종전 명의자 이름으로 둔 경우 이런 경우를 명의계수 혜택 증여 의제 규정으로 해서 이때도 매도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명의계수 혜택 증여 의제 규정에 대해서 대법원은
명의기사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부여됐다고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우에 하나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명의신탁의 규정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만 적용하고 명의기사 혜택 증여 의제 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A명의 주식 부분은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 의제 규정만 적용하고, 2015년 부가제척 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부적법한 거고, BC 명의의 주식 부분은 A와 BC 사이의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원고와 BC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서 결국은 둘다 명의신탁 의제 규정이 적용되고 1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적법하다라고 한 겁니다. 조세에는 신고 의무 기간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은 5년이고요. 상속 및 증여세는 10년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기한의 미시공인 7년이라든지 부정한 방법이라는 10년, 15년이 각각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상식적으로는 기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서는 A, B, C와 원고 사이의 그런 그 주식에 관한 관계가 명의시대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15년 동안 조세 부 토탈의 15년 동안 조세 15년이 지나서는 부가세적인 경과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무서는 명의시 합의로 또는 15년이 경과했지만 명의에서 혜택을 한 걸로 보아서 그때부터 2003년 1월 1일부터는 15년 이내라고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세 부과 기간이 있다. 그리고 명의사 합의가 있을 경우는 15년인데 그 15년과 명의사 해터 규정이 중복될 경우에는 명의사 합의에 따른 경우만 적용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1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강제추행과 폭행협박의 정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1387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성폭행 위반, 친족관계 강제추행이고요. 군검사가 상고를 했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은 2014년 8월 14일 19시 23분경 사촌 여동생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내것좀 만져줄 수 있느냐라고 묻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뒷걸음치다가 침대로 넘어지자 피해자 위로 같이 넘어집니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피해자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대답을 못하자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30초간 만집니다. 피고인은 방문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30초 이상 끌어안았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짜 말이 탁안 나왔고 소리치거나 반항의 기미를 보이면 큰일 날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성관계까지 할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원심은 이것이 상대방이 한 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제추행이 있어서 상대방이 한 거를 곤란하게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대부분 뭐라 하냐면 종래에는 두 가지 유형의 기습추행으로 이제 강제추행을 구별해서 기습추행과 폭행협박이 선행하는 두 가지 유형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습추행, 즉 갑자기 추행하는 경우에는 유형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만져든지 어쨌든 볼에 키스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기습추행입니다. 그런데 폭행협박이 선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폭행협박을 하고 때리거나 혹은 협박을 하거나 공포를 심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판례의 태도였어요. 근데 이번 대법원에서 이걸 바꿉니다. 뭐라고 하냐면 종래의 판례를 변경해서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강제징용의 폭행 협박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광범하게 인정되는데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좀 더 상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텐데 이것을 다시 끌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폭행협박이 있다면 강제추행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판례를 바꾼 거죠. 별개 의견으로 이동훈 재판관은 종례의 판례 법리는 형사법 문헌이나 체계와 부합하고 위력에 의한 추행죄나 중강제추행죄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종례대로 하는 게 맞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종례 법리에 하더라도 원심과는 달리 한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아니라 별개 의견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의 원심은 폭행협박을 종전의 판례에 따라서 한거가 곤란할 정도로 안 봤는데 다수 의견은 이제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폭행이 있었다고 봐서 유죄 취지고 별개 의견인 이동훈 재판관은 곤란한 정도의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라고 보는 겁니다. 종례의 판례는 강제추행을 기습추행과 폭행선행형으로 구별을 해서 폭행의 협박의 정도를 다르게 봤습니다. 그래서 기습추행은 심의 대소광량을 불문해서 광범하게 기습추행을 인정했지만 폭행선행형은 종례 판례에 따르면 한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를 바꾸면서 결국은 종례 파괴에 대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결국은 일반적인 폭행형만 있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성립이 좀 더 용이하게 되었고 변호의 방어 전략에도 큰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는 꼭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본부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1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진료 위탁 의사와 근로자 지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167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고 결국 파기환송됐습니다. 유죄가 된 거죠. 이런 것이죠. 이 피고인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이고 상시 근로자 6명이 있었습니다. 의사 A는 위탁받은 진료 업무를 이행하고 그 보수를 받기로 하는 위탁 진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사 A는 계약서에다가 자기는 의료자가 아니고 그러므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계약서 내용 문구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 A는 연차 등이 없었고 휴가를 사용할 때는 대체 의사를 자기가 직접 부여해서 진료 업무를 대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사 A는 월 600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 현금 135만 원을 따로 지급받았습니다. 그 진료 업무 수행의 현황과 실적을 피고인에게 통지하고 의료 장비 등은 모두 피고인이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진료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관계법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의사는 근로자가 아닌 것인가? 즉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 기준이 뭔가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또는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의 구속을 받는지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그러니까 계산이란 함은 수익이 나면 잘 되면 자기도 수익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손실이 나면 자기도 손실을 얻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계약의 형식이나 내용, 문구 이거에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A는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진료 업무를 수행했으며 치료 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개별 진료 업무를 독립적으로 한 것은 의사라는 진료 업무의 특성에 하는 것이지 그 의사가 A라는 사람이 근로자가 아닌 것인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의사 A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급을 지급 안 하는 것은 근로기법 위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고정급을 받는 의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모두 사용자가 지정하고 치료 실적에 대한 급여 실적이 없기 때문이고 결국은 그러면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이고 그 치료 실적이 많으면 그 많은 것에 대한 것은 사용자가 취득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은 고정급을 받다면 그 사람은 근로자를 보는 게 맞습니다. 이 피고인은 노무사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계약서에다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조항을 냈지만 대법원은 계약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근로자이라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기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1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입찰 방해와 사실상 추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845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입찰 방해로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 됐다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서울시설공단은 2020년 5월 7일날 온비드에 상가단위 위수탁 계약 입찰 공고를 합니다. 피고인들은 2020년 5월 15일날 입찰 설명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기존 상인이 아닌 외부인 24명이 참석한 걸 봤어요. 그래서 5월 18일날 상가관리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A등 피고인들이 모두 투찰 상한 가격인 120%로 투찰을 하고 개인이 낙찰되었을 때 경우에는 주식회사 영등포역 쇼핑센터 법인이 관리하는 내용의 의결도 하고 각서도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5월 19일 입찰에서 12명이 모두 투찰 상한 가격으로 입찰에 응하고 입찰 규정에 따라서 무작위 추첨을 했더니 피고인 2가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입찰 방식이 투찰 상한 가격이 있고 최고 가격이 2명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최고 상한 가격이 사실상 12명이나 지금 모두 다 투찰 상한 가격으로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가격 경쟁이 없는 거 아니냐. 결국 추첨으로 된 거기 때문에 입찰 가격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게 원심의 생각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가격 투찰 상한 가격으로 제시가 됐고 사실상 그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입찰이라면 입찰 방해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입찰 방해는 입찰의 공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입니다. 결과범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킨 것을 말하는데 예정 가격 이상 투찰 상한 가격 이하 그 범위 내에서 자유 경쟁을 통해서 적절한 가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고 그것이 투찰 상한 가격이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추첨으로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피고인들은 투찰과 상향 가격 모두를 투찰하기로 한 그 자체가 그 입찰 방해가 형성이 됐고 결과적으로 무작위 추첨 과정에서 그 추첨의 확률을 높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위태범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상한 가격으로 모두 투자하기로 한 거 이것이 각 입찰 방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원심을 파기한 겁니다. 원심은 이 사건은 사실상 투자 상한 가격으로 낙찰 가격이 정해진 것으로 봤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 관한 입찰 방해가 없다고 본 겁니다. 결국은 추첨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가격 형성 과정에서의 부당향이 없다고 본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하한과 상한 가격의 범위 제시는 공정한 가격 경쟁을 통한 구조고 추첨은 보충적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공정한 가격 제시 그 자체를 담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이고 위태범으로서 입찰 방해가 성립한다라고 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1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경미한 스토킹 행위의 반복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641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피해자 이혼을 했고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요청으로 주거지의 누수, 변기 공사 등을 관여하거나 주말에는 자녀들을 할머니 집에 다녀오기도 하고 하여튼 원만한 관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는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자녀들을 만나게 되고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피해자가 경찰이 여러 차례 신고를 해서 귀가 조치를 했고 한 달 남짓한 동안 7차례에 걸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겁니다. 이게 각각의 행위 자체는 피해자가 뭐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스토킹 범죄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원은 뭐라냐면 스토킹 행위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에는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개별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충분한 정도라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질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 인정한 거 원심 맞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즉 개별 행위가 스토킹 행위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충분하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즉 객관적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에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례적 행위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객관적 일반적으로 대해 스토킹 행위로 충분하다 하고 지속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 수 있다. 라고 해서 경미한 행위라고 해도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된다는 거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무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13년 11월 15일자 팔레온고 형사 감사의 의견 진술과 업무방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9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3도 933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업무방해 사건이고요. 원고는 피고인들이고 파기환송됐어. 그러니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들은 농협의 직원들이었는데 농협의 이사회에 이사들이 참석을 했고 감사도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어서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 이사를 아니고 출석해서 진술할 권한만 있는 거죠. 피고인들은 이 이사회에서 급여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허위로 설명하고 허위 자료를 제시한 겁니다. 이 수사기관은 이러한 피고인들의 허위 보고로 인해서 감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의 농협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 의견 진술에 관한 업무를 각 방해했다는 걸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업무 방해로 기소가 된 거죠.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허위 설명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이사의 구성원이 아닌 감사에 대해서 과연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용을 보시죠. 그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업무 방해죄의 업무란 주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부수적 업무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부수적 업무를 방해해도 업무 방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이사들의 업무와 밀접 불관에 있는 이사의 부수 업무일 뿐이지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자체가 감사의 업무가 아니라 의견을 듣는 이사의 부수 업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업무는 그냥 의견 청취 진술하는 것이고 그 업무를 피고인들이 방해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 쿠션 같은 거죠. 허위 보고를 통해서 이사들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 부수 업무를 방해한 건 맞는데 이사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건 아니다. 또 피고인들은 보고를 또는 설명에 상대방이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들이고 감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 방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피고인들이 설명 제시, 자료 제시에 그 상대방이 이사회 구성원이라고 본 것이고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을 감사의 본래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서 정보라고 보지 않은 거죠, 대법원은. 감사가 보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의 성립이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에 대해서 기소를 안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이사들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감사가 이사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이 감사에 대해서 보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업무 방해는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일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